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술에 박히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억제하며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성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승복 입을 자격이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승복을 입기에 어울리는 자다.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룰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에 이룰 수 있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근심한다. 자기 행실이 더러운 걸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자기 행동이 떳떳함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착한 일을 했는가 싶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거듭 기뻐한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아무의 소만 세고 있는 소머리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로 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리라.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어디서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정에 빠지고 생각에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갑옷처럼 지킨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지혜로운 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 때는 지혜의 높은 다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인드라시는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을 받는 법이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유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은 바닥거린던 마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영소라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의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 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박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적과 적이 서로 겨루고 원수 길이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선을 베푼다.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손문 엽기를 솜씨했느니가 보은 꽃을 꾸미듯 할까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도사를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와서 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걸식을 해야 한다 남의 어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어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미치고 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금의 아리가 크게 울린다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더벌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도 타가라도 자스민도 마찬가지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전당과 다가라 푸른 연꽃 그리고 바시기등 여러 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다가라나 전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단치 않다 덕행이에 있는 사람의 향기는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간다. 폭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애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나리라. 한번 이르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재적도 절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윤회의 밤길이 아득하여라.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이연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는 길같이 되지 말라.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저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진리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불러들이 몹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뛰어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지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스스로 행동한 뒤에도 미워치지 않고 즐거워 웃으면서 그 보상을 받는다면 이런 행동은 잘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그때 비로소 눈치고 괴로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을 따라 몇 달이 거금여 고행을 한다. 그러나 그 공덕은 참된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못된 짓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압이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업은 채에 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따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은 도리어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그의 행운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명성을 바란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윗자리를 등단 안에서는 다스리는 권력을 남의 집에 가서는 돈과 먹을 것을 바란다. 일반 신자나 출가한 스님들이나 이 일을 한 것은 나라고 생각하라. 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이나 내 뜻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말하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는 욕심과 자만이 점점 커진다. 여기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요 하나는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의 제자인 수행자들은 이 예지를 깨달아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오직 외로운 길 가기에 전념하라. 내 허물을 지적하고 굳이 저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남을 훈계하고 가르쳐 깨우치라. 사람들을 옳지 못함으로부터 구하라. 이와 같은 사람을 선한이는 사랑하고 악한이는 미워할 것이다.
나쁜 복과 사귀지 말라. 조속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 착한 복과 기꺼이 사귀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섬기라. 진리를 음료수로 삼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즐긴다. 성인들이 말씀한 그 진리를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굳게 한다. 복수는 제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은바위가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옷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진다. 현명한 사람은 어디서나 집착을 버리고 쾌락을 찾아 수고를 하지 않는다. 즐거움을 만나거나 괴로움을 만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자손과 재산과 토지를 바라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말라. 덕행과 지혜로서 떳떳한 사람이 되라.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생의 저쪽 기슬대 이런 이는 아주 드물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쪽 기슬개서 갈팡질팡에 매고 있을 뿐이다. 진리가 바르게 말해졌을 때 그 이치에 따르는 사람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너머지 않아 저쪽 기슭에 이르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을 등지고 밝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둠의 집을 떠나 출가하여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 번뇌를 물리칠 좋은 약을 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음의 때를 씻어 자신을 맑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닦고 집착을 끊고 소유욕을 버리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우며 번뇌가 사라져 빛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대자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미 이 세상에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 것만한 군에도 없다.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출가하여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호수를 등지고 떠나는 백조처럼 그들은 이 집과 저 집을 버린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엄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잡념이란 잡념은 모두 끊어버리고 먹고 입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호공을 아는 새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살길들이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세제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우수처럼 맑은 그 같은 사람에게 유해는 없다.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그렇듯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달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마을이나 숲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깨달음을 얻으니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거나 그곳은 즐겁다. 사람들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말을 여건으로 놓는 첫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놓은 천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쓸모 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백편의 시를 읽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워 백만이를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사람의 승리는 그 누구도 꺾고 물리칠 수 없다. 마계 신도 악마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이라 할지라도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한 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한 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1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사분에 이제도 미치지 못한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의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삶과 죽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최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 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벌써 악을 즐기고 있다. 누가 만일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지 말라. 악한 일을 쌓는 것은 괴로움이다. 누가 선한 일을 했다면 항상 그 일을 되풀이하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라. 선한 일을 쌓는 것은 즐거움이다. 악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악한 자는 재난을 당한다.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있다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내게는 업보가 덕치지 않으리라. 고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악이 쌓여서 건재하게 된다.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금씩 쌓인 선이 큰 선을 이룬다. 많은 재물을 가진 성인이 동행이 적으면 위험한 길을 삐어듯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 모든 악행을 피해야 된다.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을 손으로 만질 수 있으리라. 상처가 없으면 독을 입지 않듯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미칠 수 없다. 순진한 사람은 속이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일을 해친다면 악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간다. 마치 바람을 향해 던진 먼지처럼 어떤 사람은 못해 다시 들어가고 하기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착한 이는 천상으로 올라가고 번뇌가 없는 이는 절대 평화에 들어간다. 허공 중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또는 산속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악업의 거품에서 벗어날 그런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허공 중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또는 산속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죽음에서 벗어날 그런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평화를 구할지라도 미래 세상에 평화는 얻지 못한다.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란다.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평화를 구하며 미래 세상의 평화를 얻게 되리라. 거친 말을 하지 말라고는 말이 고와야 하는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내 몸에 돌아온다. 그대가 파손된 정처럼 묵묵해서 말이 없다면 그대는 이미 절대 평화에 도달한 것. 폭내거나 꾸짖을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목장으로 데리고 가던 늙음과 죽음은 쉬지 않고 우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한 짓을 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업에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면서 괴로워한다.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외치는 자 다음 열 가지 중에서 어느 가품을 받게 되리라.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 복에 흉한 늙음 육체적인 상처와 무서운 질병 그리고 미쳐 날뛰는 정신장난
권력으로부터 입는 죄악, 지독한 모함, 네가 친척의 멸망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는 불에 그의 집을 태우니 이것이 열 가지가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죽은 다음 지옥에 떨어진다. 나지 고행과 소라처럼 들어올린 우리 몸에 체를 바르고 단식을 하고 이슬 내린 땅에 눕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는 그리고 앉아 꼼짝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까지 고행도 망상을 끊지 못한 자를 맑게 할 수는 없다. 몸의 지장이야 어떻든 평온한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고 육체의 욕망을 끊고 산 목숨을 내치지 않으면 그가 곧 수행자요 수도승이다. 누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잘 잡는 사람일까? 그는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리라. 좋은 말은 채찍을 받지 않듯이 채찍을 받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라. 이등과 계율과 정진으로 정신을 보고 진리를 찾아 지혜와 덕행을 갖추고 깊은 생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라.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는 고동멍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어찌하여 등불을 잡지 않는가. 보라 입고 면허온 몸뚱이를 육신은 상처 덩어리에 불과한 것 병칠에 근일 세웠고 욕망에 타오르고 단단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껍데기 이 몸은 늙어서 시들고 터지기 쉬운 질병에 주머니 썩은 육신은 마디마디 흩어지고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녘에 버려진 표주와 악살은 썩고 흰 뼈다귀만 둥글 텐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여로
곳에서 성곡을 이루었고 살과 피로 보장이 되었다. 그 안에 늙음과 죽음, 자망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화려한 황의 술에도 팔아 없어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이 늙어 버리지만 선한이의 걸음은 시들지 않는다. 선한 사람들끼리 진리를 말하므로 행운이 적은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육신의 사람치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이제 지은 이를 찾아 이리 기호 저리 기호 다여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활 보냈다. 생존은 어느 것이나 괴로움이었다. 집을 지으니여 이제 그대를 알게 되었다. 그대는 또다시 집을 짓지 않으리. 기둥은 부러지고 속거리는 내려앉았다. 마음은 만물에서 떠나고 육체의 욕망은 말끔히 씻어버렸으니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고개 없는 목가에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말처럼 쓰러져 누워 부질없이 지난 날을 간식거리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에 새때 중 한 번은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갖추고 그런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 이와 같이 아는 지혜로운 이는 괴로워할 일이 없으리라.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없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악은 바로 내게서 일어난 것. 금강석이 여의주를 부숴버리듯 어리석은 자를 부숴버린다. 성질이 아주 포악한 자는 직능구리 큰 나무를 미감아
알라주께를 기다리듯이 원수의 소원대로 저절로 파멸하고 만다. 악한 일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일은 저지르기 쉽다. 착한 일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오지만 그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성자의 가르침을 좁은 생각으로 비난하는 바보들은 열매가 여물면 저절로 말라 죽는 거다가 불처럼 스스로 파멸한다.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알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아무리 남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 해도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며 건들거리지 말라. 떨치고 일어나라.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선행의 도리를 직접 실천하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를 보지 못한다. 자, 이 세상을 한번 보라.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진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게을렀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은 깜깜한 암호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보는 이는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가 드물듯이 천상에 오르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력이 있는 이는 오공을 안다.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 무리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오직 하나의 진리를 어기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난 세상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어떠한 악이라도 범하고 만다. 욕심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베풀기를 좋아하므로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 온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 천상에 올라가기보다 또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대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이 훨씬 뛰어나다. 부처의 승리는 깨뜨릴 수 없고 아무도 그의 승리에 미칠 수 없다. 부처의 경지는 넓어서 끝이 없고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물처럼 뒤얽힌 욕망조차 어디에서도 그를 유혹할 수 없다. 그 행동의 타합이 없고 자취도 없는 부처를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해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 세상을 떠나 고요를 즐긴다.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죽을 사람 남은 목숨 보존하기 어려우며 바른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지만
깨달은 사람의 주려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 널리 행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참고 견디면 최상의 고행대자유에 이르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이는 수행자가 아니다. 남을 헐뜯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며 기호를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한가히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입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지혜로운 이는 그와 같이 알고 전성에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깨달은 이의 제자는 욕망이 다 없어짐을 기뻐한다. 공포에 쫓긴 사람들은 산과 숲 속으로 들어가 동산과 나무와 사당에 제사하며 의지할 곳을 찾는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게 의지할 곳도 가장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런 곳을 찾은 후에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부처와 가르침과 승단에 의지할 곳을 찾은 사람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과 괴로움을 없애는 데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다. 이것만이 안전하고 뛰어나 의지할 곳, 이런 의지할 곳을 얻은 후에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자가 태어난 집안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창할 것이다. 깨달은 이의 주려는 즐겁고 바른 설법을 듣기도 즐겁다. 성단의 화
밥도 즐겁고 화합한 사람들의 수행도 즐겁다. 사람들이 공양할 만한 분 이미 험한 논쟁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을 초월한 부처님, 부처님의 제자를 공양하는 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그 공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리. 온 하늘 품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하늘 버리고 즐겁게 살자. 온 하늘 가진 사람들 속에서라도 온 안에서 벗어나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고뇌에서 벗어나 살자. 탐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크게 즐기며 살자. 우리는 광음천에 신들처럼 즐거운 옷을 먹으며 살자.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있다. 마음의 고열을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육체의 욕망과 같은 불길은 얻고 도박에 쓰졌다 할지라도 증오와 같은 부르는 없다. 한때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마음에 고요보다 더한 평안은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다면 거기 대자유의 평화로움이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 대자유는 최고의 평화이다. 고독의 맛과 마음에
평화를 직접 제어한 사람은 명상의 기쁨을 맛보면서 두려움 없이 악에서 떠난다. 성인들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다. 함께 살게 되면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늘 편안하고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오래도록 근심이 따른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 친척들의 모임처럼 즐겁기만 하다. 그러므로 다리 전체에 궤도를 따르듯이 지혜롭고 널리 배우고 잘 참고 믿음 있는 거룩한 이런 선인과 선지식을 따르라. 잡념에 빠져 명상에 전념하지 못하고 뜻 있는 일을 버리고 괴락만을 따르는 사람은 명상에 잠긴 이를 부러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괴락에서 근심이 생기고 괴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괴락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헛된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헛된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헛된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덕과 지혜를 갖추고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자기의 모를 다하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루고자 하고 생각이 깊고 온 가족망에서 벗어난 이를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타양으로 떠돌다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온 사람을 친척과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들인다. 이와 같이 착한 일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한 보상으로 환영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이 성냄을 버리라 자만을 버리라 그 어떤 속박에서도 조울하라. 이름과 모양에 집착이 없고 가진 것 없으면 그는 고뇌에 쫓기지 않는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끌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일을 나는 진짜 마부라 부르겠다. 다른 사람은 고삐만을 쥐고 있을 뿐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진실을 말하라 성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누가 와서 원하거든 선뜻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으로 그대는 신들 곁으로 간다. 한 목숨을 죽이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성자는 불멸의 경지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근심이 없다. 사람이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온갖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리라. 이것은 예전부터 말해온 것이고 지금 새삼스레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도 비난을 하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하며 조금만 말해도 비난을 한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비난만을 받는 사람도 칭찬만을 듣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만일 어떤 성인이 날마다 살피면서 이 사람은 현명하여 행동의 결점이 없고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칭찬한다면 누가 그를 비난하겠는가. 그는 잠복항의 순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존재. 여러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도 그를 칭찬할 것이다. 몸에 성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몸에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 선을 행하라. 말에 성냄을 막고 말을 삼가라. 말에 악행을 버리고 말로 선을 행하라. 마음의 성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이었나 왕도 사자들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그대의 생애는 종점에 다다랐다. 그대는 이미 음나왕 앞에 와 있다. 도중에 쉴 곳도 없는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다시 삶과 늙음이 다가서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은세공이 은혜 모든 때를 벗기듯이 새에서 생긴 녹이 새에서 나서 새를 먹어 들어가듯 방탕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복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 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 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때 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때 묻는다. 부정한 재선 부녀자의 때 인색은 베푸는 이의 때 악덕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다. 이런 더러운 때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때는 마음의 어둠이니 수행자들이여 이 더러운 때를 씻어 때가 없는 맑은 사람이 되라. 얼굴이 두꺼워 수치를 오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대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한 목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곡식이나 과일로 비전술에 빠져버린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뿌리를 파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아 이와 같이 알아두라. 자제할 줄 모름은 악덕이라고 탐욕과 부정으로 인해 오랜 괴로움을 받지 말라. 사람은 자신이 있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푼다. 아미를 푸는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만일 이 불만에 생각을 끊어 뿌리채 없어버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헛된 집착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전꾼이 나쁜 배를 감추듯 한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는 사람은 본래의 때가 점점 자란다. 그의 본래는 자꾸 불어간다. 허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상을 좋아하지만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환상을 싫어한다. 호공에는 자취가 없는데 바깥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옳음과 그름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강제가 아니고 정의와 순리대로 남을 인도하고 정의를 지키는 지혜 있는 사람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고요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직접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큰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을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빈 노인이다.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사제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진정한 큰 스승이라 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도 많고 인색하고 잘 속이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질투와 인색함과 속임수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 마음에 뜻한 바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머리를 깎았더라도 수행자가 아니라. 욕망과 탐욕에 차 있는 자가 어찌 수행자이겠는가. 작거나 크거나
악을 가라앉힌 사람은 모든 악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다. 헐세가는 그것만으로 수도승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진리를 몸에 익혀 수도승이 되는 것이지 헐세간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선도 악도 다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끊어 순결을 지키고 진중하게 처세하는 사람을 진정한 수도승이라고 할 것이다. 침묵을 지키더라도 어리석고 무지하면 성자가 될 수 없다. 어진이가 저울을 가지고 달듯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하면 그는 성자다. 악을 물리치면 그것으로 그는 성자다. 선과 악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알면 그것으로 그를 성자라 부른다. 중생을 해치면 그는 성자가 아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성자라 한다. 평범한 사람으로 선은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얻은 노라. 그러나 그것은 계율이나 서역에 의해서 또는 많은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다. 돈은 명상에 잠겨 있더라도 홀로 누워 있더라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 수행자여 방심하지 말라. 마음속 번뇌가 다 끊어지기 전에는 모든 게 가운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바른 길이 가장 뛰어나고 모든 진리 가운데서 고통을 없애는 네 가지 진리가 가장 뛰어나며 모든 덕 가운데서 욕망을 버리는 덕이 가장 뛰어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눈 밝은 이가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길이다. 진리를 보는 눈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대들은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마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대들의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을 없애게 되리라. 나는 괴로움에 화살을 뺄 줄 알고 이 길을 열어보였다.
우리가 할 일은 끝없는 수의 행위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때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수행자는 하고 이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이르는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지혜의 눈으로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힘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 의지나 생각이나 약한 사람 밝고 지혜로도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고 몸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더불어 깨끗이 하라. 그러면 옛 성인이 말씀한 그 길에 이르리라.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에 그치지 말라. 숲을 베어본 내에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수행자들아 번뇌의 나무로 모두 베어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적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매우 놓는다. 송아지가 미젖에 매달리듯이 자신의 욕정을 끊기를 가을 연꽃을 손으로 꺾듯하라. 고요에 이르는 길을 찾으라. 대자유에 이르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었다. 청마철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과 여름철에는 저기서 살자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만 죽음이 가까운 줄 깨닫지 못한다. 어린이나 가축에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죽음이 휩쓸어 간다.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자식도 구할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구할 수 없다. 일가 친척이라도
한번 죽음의 신에 붙잡히면 어쩔 수 없다. 이 도리를 깨닫고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지켜 대자에 이르는 길을 서둘러 밝히라. 시시한 쾌락을 버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이는 보다 큰 기쁨을 위해 시시한 쾌락을 기꺼이 버리라.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저는 고난의 사슬에 얽매여 벗어날 기약이 없다.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교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 본래는 점점 늘어만 간다. 항상 이 몸의 정체를 생각하여 그덧없음을 잘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만을 꾸준히 하고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는 사람에게서 번뇌는 점점 사라져간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국토와 그 국민을 멸망시키고도 수행자는 끄떡없이 나아간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다섯 번째 오랑이를 죽이고도 수행자는 끄떡없이 나간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님의 승단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육신의 덧없음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불살생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명상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출가 생활은 힘들어 즐거움을 얻기 어렵다.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롭다. 마음에 맞지 않는 무리와 사는 일 또한 괴롭다. 무엇을 찾아 나서도 괴로움을 만난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러면 고통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음이 있고 덕행을 갖추고 명성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어진 사람들은 히말라야처럼 멀리서도 빛난다. 못된 사람은 밤에 손화살처럼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는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녀도 지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며 숲속에서 홀로 즐기라.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승복을 머리 위에서부터 덮어쓰더라도 성질이 나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고 진쇳덩이를 삼키라. 방탕하여 남의 연애를 유혹하는 자는 다음 네 가지 일과 만난다. 발을 불러들이고 편히 잠들 수 없으며 비난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발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지옥에 떨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늘 조마조마하고 나라에서도 무거운 벌을 내린다 그러니 남의 아내와 가까이 말라. 억새 풀도 잘못 만지면 손을 베듯이 수행자가 그릇된 짓을 하면 지옥이 그를 끌어들인다.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맹세를 더럽히고 마지못해 수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쓰라. 집 떠나서도 게으르면 도리어 더러운 먼지를 뿌리게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악행은 뒤에 가서 묻힌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게 좋다. 선행은 나중에 더 후회가 없다.
전두리에 있는 성을 안팎으로 지키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자신을 잘 지키라.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비탄에 잠기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없는 듯 있다 생각하고 죄가 있는 듯 없다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있으니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니 없는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난을 견디리라. 사람들 중에는 질이 나쁜 사람도 있으니 길들인 코끼리를 싸움터로 끌고 가고 왕도 길들인 코끼리를 탄다. 비난을 참고 견디는데 익숙한 이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길들인 당나귀도 좋다. 인더스 산의 명마도 좋다. 전쟁 연근 코끼리도 좋다. 그러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은 더욱 좋다. 당나귀나 말이나 코끼리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갈 수 없다. 오직 잘 다루어진 자기를 탄 사람, 그 사람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 재산을 지키는 자로 불리는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관자놀이에 독한 진액을 분비한다. 사나워 다루기가 아주 힘들고 잡혀도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숲속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육하는 살찐 돼지와 같아 몇 번이고 태안에 드나들며 윤회하리라. 예전에 이 마음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략을 따라 헤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다잡으리 갈고리를 인 코끼리 조련사급을 정기에 코끼리를 다루듯하리 방종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구하라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만나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걸어 그러나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홀로 살아가면 뛰어난 것 어리석은 자와 버텨지 말라 못된 짓을 하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홀로 가라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으면 즐겁고 만족은 어떤 경우에나 즐겁다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면 즐겁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즐겁다. 수행자를 공경함도 즐겁고 수도승을 공경함도 즐겁다. 늙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는 일 즐겁고 이듬히 뿌리 깊게 내리는 일 즐겁다. 밝은 지혜를 얻는 일 즐겁고 온갖 나쁜 일 벗어남도 즐겁다. 황탕한 자의 욕망은 직능풀처럼 우성하게 자란다. 숲속에서 열매를 찾아 나선 원숭이처럼 이승에서 저승으로 끝없이 헤맨다. 이 세상에서 천박한 집념과 불타는 욕망에 정복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쉬지 않고 자란다 피마자 무성한 비나나 풀처럼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불타는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 말끔히 사라지리라 물
방울이 연잎에서 떨어지듯이 여기 모인 그대들에게 알린다 우시라 부리를 찾는 사람이 비하나 불을 깨는 것처럼 욕망의 뿌리를 캐어내라 그리고 갈 때가 물결에 꺾이듯이 악마에게 꺾이지 않도록 하라 나무가 잘려나가도 뿌리가 깊으면 세움이 돋아나도 욕망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생사의 고통은 자꾸만 되풀이 된다. 쾌락으로 흘러가는 36개의 것은 물결로 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탐욕에 덮인 야망의 물결에 휩쓸린다. 모든 욕망의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계락에는 구름 이리저리 뻗는다. 모든 욕망의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계락에는 구름 이리저리 뻗는다. 넝쿨이 뻗어가는 줄 알고 있다면 지혜의 칼로 그 뿌리를 도려내라. 인간의 쾌락은 지나치기 쉬워 그의 착은 축축하게 젖는다. 환락에 빠져 쾌락을 찾는 사람은 삶과 늙음에 괴로움을 받는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속박과 집착의 그물에 걸려 두고두고 괴로움을 받는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그러니 수행자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육체의 욕망을 덜어버리라. 욕망의 숲을 버리고 나왔으면서 다시 욕망의 숲에 마음을 기울이고 욕망의 숲에서 벗어났으면서 또다시 욕망의 숲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라. 그는 겨우 속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속박으로 되돌아간다. 지혜로운 이는 새와 나무와 풀로 엮은 그 같은 사슬을 강하다고 하지 않는다. 보석이나 귀걸이나 팔찌를 가지고 싶듯이 자식과 아내에 대한 집착을 강하다고 한다.
지혜로운 이는 무겁고 풀기 힘든 그런 속박을 강하다고 한다. 사슬을 끊고 나서 미련이 없는 사람은 애정과 욕망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간다. 애정에 걸려있는 자는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과 집착을 끊고 온갖 고뇌도 떨쳐버리고 미련 없이 홀홀 떠나간다. 앞과 뒤를 버리고 중간을 버리라 생사에 저쪽이 쓸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서 마음이 벗어났으니 다시는 삶과 늙음에 업보를 받지 않으리라. 의혹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끈질긴 집착에 얽혀 욕망을 깨끗하고 보는 사람은 갈수록 집착이 늘어나 속박의 끈이 조인다. 의혹이 사라짐을 기뻐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보고 항상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악의 속박을 함께 끊을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라 두려움이 없고 욕망도 죄도 없는 사람은 이미 생사의 화살을 꺾었다. 이것이 마지막 몸이다. 욕망을 떠나 집착도 없고 경전의 말씀과 그 뜻을 깨뜨려 문장과 그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는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그를 가리켜 그게 지혜로운 이 또는 지연한 인물이라 부른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다. 모든 것을 버렸고 집착도 다해 마음은 평화롭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리. 진리를 베푸는 것이 최고의 베품이고 진리의 맛은 맛 중의 맛이다. 진리의 즐거움은 즐거움 중 으뜸이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쾌락은 어리석은 자를 멸망케 하지만 생사에 저쪽이 살도록 가는 일을 외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자는 쾌락의 욕망으로 남과 함께 스스로를 망친다.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정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정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명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성내문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성냄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어리석음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어리석음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망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눈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귀를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코를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혀를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육신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말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생각을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다. 모든 것을 자제하는 수행자는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손을 삼가고 발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지극히 삼가고 안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홀로 넉넉할 줄 아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른다. 혀를 조심하고 생각을 깊이해 말하고 잘난 체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밝히는 수행자는 설법은 감미롭다.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따라 명상하고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는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남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록 적게 얻었더라도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수행자는 신들도 칭찬할 것이다. 그걸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는 생활을 보고
몸과 마음에 내 것이란 생각 없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를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자비로운 생활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수행자는 고요를 얻고 윤회 감어전 축복받은 대자유에 이르리라. 자비로운 생활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수행자는 고요를 얻고 윤회 감어전 축복받은 대자유에 이르리라. 수행자여 배 안에 스며든 물을 퍼내라. 배가 가벼워 속력이 빨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탐욕과 속내물 끊어버리면 그대는 마침내 대자유의 깃을 깨닫게 되리라. 다섯 가지 집착을 끊어버리고 다섯 가지 집착을 던져버리고 또다시 다섯 가지 집착을 극복하라. 이 다섯 가지 집착을 초월한 수행자는 거센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수행자들이여 명상하라. 되는 대로 지내지 말라. 마음을 욕정의 대상에 두지 말라. 방탕한 나머지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지 말라. 지옥불에 타면서 괴롭다고 고함치지 말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깊은 명상이 없고 깊은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 또한 없다. 지혜와 깊은 명상을 갖춘 사람은 절대 자유에 가까워진 사람이다. 인기척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른 진리를 관찰하는 수행자는 인간을 초월한 기쁨을 누린다.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절대 자유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절대 자유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 할 일은 감각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고 계율에 따라 절제하고 맑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는 일이다. 항상 친절하라. 우정을 다하라.
하고 착한 일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쳐 괴로움을 멀거니 없애게 되리라. 자스민 꽃이 시든 꽃잎을 떨쳐버리듯이 수행자여 탐욕과 성냄을 떨쳐버려라. 행동이 진지하고 말씨가 조용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의 쾌락을 버린 수행자를 대자유에 이런 사람이라 부른다.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하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을 의지할 것.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다루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기쁨에 넘쳐 고요하며 생사윤회가 모든 절대 평화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수행자들아 단호하게 욕망의 흐름을 끊어라. 육체의 욕망을 버리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면 또한 사라짐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를 알게 될 것이다. 수행자가 만일 두 가지 법으로 생의 저쪽 깃을 게으렀다면 이 지혜로운 이에게서 온갖 속박은 사라질 것이다. 이쪽 기술도 없고 저쪽 기술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속박도 없는 사람을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마음이 안정되어 갈등 없이 편히 살며 할 일을 다해 번뇌가 없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태양은 한낮에 빛나고 달은 한밤에 빛나며 무사들은 갑옷에서 빛나고 수행자는 명상으로 빛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스러운 광명으로 항상 빛난다.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수행자라 하고 행동이 고요하기 때문에 수행자라 하며
자신의 때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출가자라 한다. 수행자를 때리지 말라. 수행자는 맞아도 거역하지 않는다. 수행자를 때리면 재앙이 온다. 그러나 맞고 서성을 내어도 재앙이 온다. 수행자가 쾌락으로부터 마음을 억제한다면 큰 보상이 있다. 나무를 치려는 마음이 적을수록 고뇌도 가라앉으리라.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이 셋을 잘 억제하는 사람을 아는 수행자라 부른다. 바르게 깨달은 분께서 말씀한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게서 배웠든지 그 사람을 공손히 받들어라. 수행자가 제사 때 풀을 공경하듯이 머리의 꾸밈새와 가문이나 태생에 의해 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과 진리를 가진 자그는 평화롭다. 그를 또한 수행자라 한다. 어리석은 자여 머리에 옷을 무슨 소용인가. 가죽옷을 입고 어쩔 셈인가. 그대의 속은 더러운 밀림 거죽만 그럴듯하게 지장했구나. 다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여위여 황상하게 힘줄이 드러나 있고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깊이 잠겨 있는 이 글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수행자 집안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수행자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를 나는 수행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차라리 귀족이라 불러야 한다. 그는 자기 소유물에 얽매여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초월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노끈과 밧줄과 쇠사슬을 아란장과 함께 끊어버리고 장애물을 없애 깨달으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모욕과 학대와 투옥에도 성내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
인내력이라는 강한 군대를 가지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성례제한 고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 규율을 지키고 맑고 순수하며 이번 생을 몸이 마지막 몸인 사람 그를 아는 수행자라 부른다. 연잎의 물방울이나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어떠한 욕망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아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그의 고통이 다 끝난 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한 사람 그를 아는 수행자라 부른다. 지혜가 깊어 현명하고 바른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하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집에서 사는 이든 출가자이든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고 집 없이 다니며 욕심 적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살아있는 곳에 폭력을 쓰지 않고 죽이거나 죽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미움을 가진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미움이 없고 난폭한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하고 집착하는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아는 수행자라 부른다. 탐욕과 성냄과 자만과 이선이 바늘 끝에 겨자씨처럼 떨어져 나간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거칠거나 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로써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작든 크든 깨끗하든 더럽든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바라는 것 없고 기대도 없고 사로잡히지도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아무런 집착도 없고 다 깨달아 의혹이 없고 죽음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다 버리고 집착을 초월해 근심이 없고 더러움 없이 맑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칼처럼 깨끗하고 흐림없이 맑고 쾌락이 일지 않게 타없앤 사랑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험하고 힘든 길 윤회와 미혹을 넘어 삶의 저쪽 기슭에 이르러 마음이 안정되고 욕심 없고 의혹 없고 집착을 떠나 마음이 편한 사람 그를 아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의 욕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방랑을 하고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의 욕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방랑을 하고 집착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천상의 인연도 초월하고 온갖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한다.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다 버리고 늘 깨어있어 헌내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사람 그를 아는 수행자라 한다. 중생의 삶과 죽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혼내가 다해 신도 귀신도 사람들도 그 자취를 알 수 없는 존경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앞에서도 뒤에도 중간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손으로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황소처럼 씩씩하고 기쁨 있고 늠름하며 큰 현자며 승리자며 욕심 없고 때를 씻어버린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전생일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고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지혜의 완성자 모든 것을 깨닫고 성취한 사람 그를 아는 수행자라 부른다.